금융감독원이 내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거래가 부당대출이냐 아니냐를 두고 외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한투증권은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서 SPC, 즉 특수목적법인에 빌려줍니다. 이 법인은 그 돈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 실트론의 지분 19.4%를 사들입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지난해 5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징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걸쳐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대출이냐 아니냐 여부로 모아집니다. 금감원은 어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개인에게 들어갔으니 부당 대출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한투증권은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정상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외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거래가 발행어음 자격을 부여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어음을 발행할 자격을 부여한 이유가 벤처라든지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행적인 거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재의 움직임은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한국투자증권은 제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